아야, 엄마 안 왔다. 이제 엄마 화났으니까 우리 이제 나가자. 뭐해? 왜 자꾸 저길 들어가지? 뭐 비밀의 방인가? 아, 아니 저기 뭐가 있어 대체? 저기 뭐를 감춰놓은 뭔가가 있나? 설마? 설마 뭐? 뭐하지? 뭐한데? 뭘 뭐해? 화장실 청소했다. 왜? 뭐 했는데? 어? 설마? 어? 설마? 아, 왜 애기가 기어다니는 애기가 있는데. 말도 안 돼. 나 지금 앉아서 담배 핀 거 아이가? 담배 냄새 딱 나는데. 그냥 힘들어서 그냥 한번 폈어. 와, 딱 걸렸네. 증거했네. 헐. 진짜로? 담배를 핀다고? 요새 누가 담배를 펴요, 집에서? 아이고, 애가 있는데. 애기가 있는데. 안 돼, 저거는. 설수 이거. 이거 심각합니다. 일은 일대로 안 하고. 아니야. 담배나 피고 있고 앉아서. 내가 집에서 피지 말라 했다 아이가. 아니 담배 피는 거 가지고 왜 뭐라 해. 뭐라 그러지 그럼. 담배 피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그러면. 이게 무슨 말이야? 아니면 담배가기라도 좀 치우든지 꽁초라도 치우든지. 와. 와. 아이고, 어떻게 해야 되냐, 저거를? 아. 와. 웃기나? 애까지 들어오잖아, 우리 방에. 우리 방에서 놀잖아. 그죠, 애기 있는데 담배 피면 안 되지. 아, 근데 저건 진짜 안 돼. 저건 진짜 안 돼요. 그리고 도화가 담배가 울면서. 누가? 별 생각 안 드나? 애기가? 어머머. 애기가 저거 이제 영향 미쳐. 저거 봐. 아이고. 안돼. 저 꽁초라도 먹으면 어떡하려고 저기다 저렇게 놔뒀어. 아. 아이고. 저기 저 유해물질이 다 묻어 있고. 뭔지 모르잖아, 애기는. 잘 치우도 안 하고 나가 피도 안 하고. 아니 저거는 아니죠, 지웅 씨. 제가 담배를 많이 피기도 하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피기에는 또 너무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많이 해서. 예? 제가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탔는데 전자담배에서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. 와... 이건 독한 냄새가 아니라 그냥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괜찮겠다 싶어서 피우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냐. 여보세요. 아유, 참 미치겠다. 전자담배도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요. 똑같아, 거의 똑같이. 네. 나빠요. 아기한테도 얼마나 안 좋은데요, 저게. 나가서 펴라. 아 근데 그게 안 돼. 나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피니까. 아우 머리야. 나 하루에 30번 나가도 돼? 응. 30번을 피워요? 담배를? 10분마다 나가도 돼? 응. 알겠다. 나가서 피고 올게. 여기선 방법이 없으니까 나가기라도 해라 이거. 나가기라도. 이건 단호하게 해야 될 문제 맞아요. 저게 담배방이었구나, 흡연방. 나와서 피고 올게.
이 저런 모습 보면 해병대 선배님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. 저거는 남자다운 게 아니에요, 지용 씨. 그럼 잘못 착각하고 있어 지금. 김은국 씨한테 전화 좀 하자. 왜, 왜? 또 뭐야? 아까 나갔다며, 단표. 에? 설마, 여기서? 아니. 아니, 나가겠다고 했으면은. 나간, 여기가 나간 건가 보다. 이게 나간 거야? 이게? 나가는 척 한 거 뭐 한 거야, 그거? 아, 저게 뭐야, 저게? 아, 좀 치사하다, 저거는. 아, 아니 현관도 아이가 다니잖아요, 아이랑 아내랑. 아니, 지웅 씨, 네. 문을 연 거는 나가는 것처럼 한 거죠? 네. 솔직히. 아, 정말 치사했다, 저거. 아유. 치사? 저거는 아니잖아. 눈 가리고 아웅이지. 어, 여보세요, 요새... 아니, 다른 거 다 떠나서 애가 있는데... 애기가 이렇게... 어린데... 지웅 씨 혼나야겠다, 저를... 진짜. 어? 뭔데? 나가 피라 했다 아이가. 추워. 왜 이리 답없게 행동하는데 계속. 진짜 답 없다, 답 없어. 답이 없다 진짜. 그냥 나가라. 화가 날 만해요. 나간디 그럼. 어, 나가라. 나 안 멋있다. 안 멋있어. 어, 안 멋있다 어. 진짜. 너무 안 멋있는 행동이에요. 옷만 해병대 옷 입으면 뭐해. 육아도 안 도와주고 담배도 저러고 제 딴에는 이해가 많이 안 가기도 안 가고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 생각이 제일 컸죠. 정말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. 애기가 담배 만진 게 처음이에요? 아니요. 처음은 아니고요. 항상 있는 일이고. 아, 심각하다. 도화가 지금 구강기라 가지고 그거를 아, 입으로 빨려고 입으로 하죠. 들어가고 맛보려고 하고. 담배 꽁초도 입에 물 때도 있고. 아! 그거 아이고. 직접 물었다. 아니, 이 간접흡연만으로도 아이들이 이 니코틴 의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네, 이거 진짜 위험하죠.